와, 헬기 나왔다, 헬기. 강력한 베네핏이 걸린 결승 1차전. 통합기동사격의 마지막 라운드는 해상 침투 저격입니다. 와. 해상 침투 저격에 출전하는 대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707 박찬규, HID 고야융. 야, 여기서 무조건 베네핏 따야지. 총상 한 발. 수영하는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극복을 하는 게 승부처라고 생각을 해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고야융 대원이 저격을 하게 됐습니다. 수영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해상 초크저 교육을 수료를 하고 수영에는 자신 있었고 저격 소총을 다뤄본 이력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 부대 대표는 헬기를 타고 해상 침투 저격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헬기 타요? 헬기가 나오네? 우리나라 예능에서 이걸 볼 수가 있나 이게? 최초입니다. 헬기 타요? 해상 침투 저격 구간에 도착한 후 신속히 레펠로 하강합니다. 우와! 그냥 물로 들어가는 거야. 와, 미쳤다. 부패에서 저격 소총을 획득 후. 아, 총을 저기서 얻어요, 부표 위에서. 네트 사다리로 함정에 등선하여. 우와, 우와, 진짜 힘들겠다. 150m 거리 해상 표적. 150m요? 200m 거리 공중 표적을 모두 제거하면 미션 종료입니다. 우와! 우와! 저 보이나요? 이거 진짜 대한민국 와, 최강 스케일이에요. 공중 표적에 공중 표적. 동창들 미쳤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격. 그냥 스케일 미쳤다. 공중 표적 사격은 진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철 부대에서 하는 게 최초이지 않을까. 와. 실전에서도 저런 건 안 하지 않나? 와, 미쳤다. 통합 기동 사격 마지막 라운드. 해상 침투 저격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미쳤는데? 와, 뭐 입이 다물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와, 네. 야, 너무 자, 통합 기동 사격 마지막 라운드 해상 침투 저격이고요. 이게 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격의 미션과는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고난이도. 일단 해상 표적은 너울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조준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공중에 있는 드론에 매달린 공중 표적은 탄착점을 내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조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정말 최상이죠. 야, 이게 베네핏이 너무 세서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거 따고 가야 되거든요. 헬기를 타고 침투하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이 더 배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판을 뒤집겠습니다. 와. 와, 우리 해양경찰 쪽에서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고야융 대원은 저 헬기가 익숙하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실제 저 헬기를 타고 구조 활동을 합니다. 네. 아, 실제로요? 네. 어, 헬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승자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끊임없이 이미지 트레이닝 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이제 우와. 레펠 하강 지점. 야. 스킬 장난 아니다. 아, 미리 대기 중이야? 통합 기동 사격 마지막 라운드. 해상 침투 저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살벌하다, 이번 미션. 입수하는 건 또 완전 다를 거 아니야. 일단 레펠 같은 부분에서
어딘가를 착지를 하는 게 아니고 바다로 레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됐고 조류가 생각보다 너무 셌어요. 그래서 바다 수영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미션 이거 보고 떠내려가겠다. 야, 이제 수영이 변수겠다. 수영도 수영인데 이렇게 너울 치면 저격 어떻게 해? 실제 표적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그렇죠. 파도가 있으니까. 야, 스코프로 보면은 이거 너울 치는 거 타겟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예. 표적이 계속 요동치는데 표적을 얼마나 빨리 맞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헬기온다, 헬기. 우와! 와, 대박이다. 와, 멋있다, 이거. 스케일이. 네. 장난 아니구나. 자, 이제 점수 이제 떨어지면서부터 시간이 이제 카운트 됩니다. 스케일 진짜 크다. 아, 그러니까.